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한국교회 총연합이 신년 활회회를 통해 새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교총은 올 한해 교회 회복을 이루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이영훈 총회장과 최기학 전계현 총회장, 전명구 감독회장 등 공동대표회장단과 유충극 목사, 신상범 목사 등 한교총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최기학 공동대표회장은 날짜가 달라졌다고 우리의 모습이 모두 변하는 것은 아니라며 올해 한국교회는 진정한 변화를 위해 거룩성을 회복하고 사랑을 이루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신년사를 전한 이영훈 공동대표회장은 한교총은 올해 이단 세력의 성장과 동성애 확산을 저지하고 복음 통일을 앞당기는데 힘쓸 계획이라며 특히 한기총과 한기연도 우리와 뜻을 같이해 교계 연합기관이 진정한 하나됨을 이뤄내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교총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연합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한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은 봉사단을 운영하며 선한 사역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